안녕하세요. 각성 영웅이 나온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두 번째 각성 영웅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스니퍼를 뽑은 이후에 블로그에 각성 영웅 투표를 잠깐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 주인공 에반이 압도적인 득표 차이로 1등을 기록해서 이번 두 번째 각성 영웅은 바로 우리 주인공 에반으로 정했고요. 에반 육성이 나온 이후로 루디한테 항상 밀리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32랩 이상을 만든 적이 없는데 어느덧 이렇게 38랩이 돼서 아리엘이랑 카리는 다음에 각성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바로 에반을 각성해보겠습니다. 각성 에반 같은 경우는 결장 상위권에서 많이 사용되는 캐릭인 것 같아서 제가 템에 신경을 좀 써줬고요. 지금 레벨이 38이라서 10강은 안 되겠지만 자 바로 각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가 나의 차이를 보여주마. 자, 하얀 1위가 되면서 키도 좀 커진 것 같고 자, 얼굴도 훨씬 더 핸섬해진 것 같고요. 자, 바로 요 복수의 날개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 각성 스킬인데 자, 골드랑 조각이 다 모여 있으니까 바로 각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석을 터치하면서 자, 에반도 각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멋진 동영상이 나오면서 역시나 어여쁜 여인네가 등장했고요. 순식간에 에반이 각성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자, 저번에 한번 놀랐기 때문에 요번엔 놀라지 않고요. 자, 순식간에 다시 템을 좀 껴주고 막기 보석을 하나 껴주고 자, 속공도 하나 껴주고요. 두 번째 속공 거기다가 생명 두 개를 또 껴주면서 거기다 마지막으로 악세까지 이렇게 착용을 해서 약간 미완성 에반이긴 한데 이렇게 생명력 10,300의 각성 에반이 탄생했습니다. 자, 에반이 갑자기 40이 됐죠. 지난주에 스니퍼는 38레벨이라서 각성 강화를 못했는데 요번에 에반 같은 경우는 40을 찍어서 각성 강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성 강화는 제가 알기로 6강 이상부터는 실패하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자, 일단은 금액이 또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남는 5성을 한번 써가지고 일단 강화가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요. 자, 일단은 6강은 바로 실패했고 자, 5성이 좀 아깝기는 한데 남다 보니까 자, 5성을 한 번 더 써서 자, 6강에 일단 성공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실패하면은 5단계로 제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좀 불안하니까 여기서는 그냥 남는 6성을 다 써서 자, 앨리스는 40이니까 쓰고 초전도 40. 진 같은 경우는 각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애매하니까 제외하고 제인도 좀 애매한데 일단은 제인 녹수도 그냥 써가지고 자, 요렇게 쓰면은 10강이 되겠죠. 자, 99,000 골드가 되는데 자, 요렇게 해서 한 번에 강화를 해주겠습니다. 자, 7강, 8강, 9강, 10강 요렇게 한 번에 스탯이 올랐죠. 자, 최종 스택 같은 경우는 체력이 11,500, 공이 2,200, 방어력이 1,800이나 되는 슈퍼 에반이 탄생했습니다. 자, 신규 코스튬까지 껴주니까 이렇게 스탯이 약간 더 상향이 됐고요. 자, 이렇게 현재 4가지 캐릭터 중에 2가지 캐릭터가 드디어 각성이 끝났고요. 자, 그러면은 이 에반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험은 도발이랑 반사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안개의 섬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여기는 지크랑 세인 에스파다가 전부 다 단일 공격만 가지고 있어서 에반으로 버프를 키게 되면은 다른 캐릭한테 약공이 튀는 거를 잘 막아줄 수가 있어서 이렇게 광역 공격이 좀 들어오기는 하지만 에반의 스킬 효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니퍼랑 이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스니퍼의 체력 1만 드는 은폐 사격을 제대로 활용해줘야 클리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요번에는 2라운드에서 은폐사격을 써볼 거고요. 에스파다 때문에 마공이 안 먹히지만 관통공격은 에스파다의 패시브를 무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앞줄이 정리가 되고 에스파다는 지금 체력을 1로 깎고 잡는 게 빠르지만 2라운드에서 써주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단 각성 스킬 두 개는 지금 킵을 하고 에반의 반사 데미지랑 나머지 스킬 데미지로 이렇게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 정도 체력을 깎은 것 같고요. 지금 에반의 데미지 반사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데미지가 100%라면은 거기서 반만 데미지를 입고 그 나머지 반은 다시 되돌려주는 거라서 에반을 써보면은 들어오는 데미지랑 거의 동일한 데미지를 그대로 반사시켜서
반사 데미지 계산하기가 꽤나 편한 캐릭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가 50%나 되기 때문에 제이브나 나타보다 반사 데미지가 더 높아서 역시나 모험이나 결장에서 쓰기에 꽤나 괜찮은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실패 상태가 됐고요. 지금 시간이 1분 40초나 됐는데 일라에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긴 했지만 지금 각성 스킬 두 개가 전부 다 지금 충전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라에서 시간을 좀 많이 끌긴 했지만 순식간에 2라에서 바로 이렇게 각성 스킬을 써주면은 1라랑 비슷하거나 더 빨리 2라운드를 클리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니아는 지금 삽질을 하고 바로 누워버렸고요. 지금 피가 1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에반으로도 스킬을 써주고요. 봉인의 대가 들어오지만 이렇게 데미지를 그대로 돌려주기 때문에 안개에선 퍼펙트에 요긴하게 쓸 것 같은 우리 에반이 되겠습니다. 자, 전부 다 이렇게 찢어버리고요. 아군한테 피도 회복해주고 2000의 고정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우리 멍청한 지크는 벌써 피가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여기서 대봉승이 크리가 터지면 좋을 텐데 크리가 일단 안 터져서 피가 조금 남은 상태가 됐고요. 에스파다 같은 경우는 삽질을 해서 실패가 됐고 속공까지 터져가지고 이 멍청한 녀석이 한 번에 넣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좀 간당간당한데 일단 실패가 좀 남았고요. 자, 간당간당한데 일단 평타가 나가면서 지금 3분, 정확하게 3분에 이렇게 클리어했습니다. 자, 안개섬이 그렇게 클리어하기 쉬운 곳이 아닌데 자, 과연 별이... 아, 1초 차이로 퍼펙트에 일단 실패했지만 에반이 효과적인 캐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레이드고요. 원래 세인공대를 1공대로 썼는데 지금은 에반을 써보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뒤바꾼 상태가 되겠습니다. 파스칼을 딜러로 쓰고 원래 헬레니아 자리에 지금 에반을 넣은 상태고요. 자, 그러면은 몇 점이나 뽑을 수 있을지, 에반이 어떤 캐릭일지 바로 출발! 지금 파스칼 공대 같은 경우는 턴 끌기가 약간 애매한 조합이라서 세인공대보다는 점수가 훨씬 덜 나오는 조합이고요. 이렇게 처음에 용 스킬을 두 개를 쓸 때 요 사이에 버프를 써주면은 평타를 아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도발을 먼저 쓰고 지금 헬레랑 에반의 차이 같은 경우는 막기 30%냐 방진 50%냐인데 요게 아무래도 막기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헬레가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속공 평타 데미지를 워낙 많이 줄여주는 우리 에반의 방진이기 때문에 막기 세팅이 잘 돼 있는 공대 같은 경우는 에반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반격 데미지를 입으면은 지금 순식간에 각성 스킬 게이지가 또 찼고요. 요 각성 스킬 같은 경우는 공격 스킬로 분류가 돼서 사용했을 때 반격이 또 들어오면은 턴 끌기에 용이하겠지만 지금 각성 스킬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은 반격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거의 버프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스킬 다 맞고 에바는 기가 풀로 찬 상태고요. 네, 이번에는 크리가 터지고 주격도 한번 써준 다음에 이게 에반 각성 스킬이 피를 채워주기 때문에 힐 스킬처럼 이렇게 사용해주면은 2000의 고정 데미지가 용한테 들어가고 피가 1000이 차고요. 하지만 안 좋은 게 한 번 사용하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에반 체력 밑에 게이지는 사라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헬레를 썼을 때랑 똑같이 진행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레이드가 워낙 길기 때문에 바로 광폭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3턴에 지금 용이 광폭을 한 상태고요. 점수는 지금 26만밖에 안 뽑혔는데 턴 관리가 꽤나 어렵고 파스칼 공대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자, 황제가 고개를 숙여버렸고요. 지금 다른 캐릭터들이랑 들어오는 데미지를 비교해보면은 에반한테는 거의 절반 이하의 데미지가 들어와서 역시나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우리 에반이 되겠습니다. 지금 3000의 데미지를 입었는데 그대로 3000의 데미지를 또 반사를 시켜주고요. 원래 6000의 데미지가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3000만 들어오고 3000을 반사시키는 거라서 이렇게 반사 데미지로만 한 1만 정도 점수를 획득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린한테 가려서 안 보이는데 테오가 등장했고요. 자, 균형의 방패를 먼저 쓰고 지금 해제를 당하지만 않으면 계속 발동이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진영이 변경이 됐고 반격으로 순식간에 기절로 들어갔습니다. 자, 에이스까지 사뿐하게 잡아주고요.
피가 지금 4천 가까이 찬 것 같은데 이게 힐량이 엄청난 에반이기 때문에 주격도 간질간질하고요. 반사도 해주고 지지는 좀 자제해야 되는데 아 또 스파가 셔틀이 좀 가만히 있을 것이지 또 얼려버려가지고 각계 역할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어느덧 이렇게 게이지가 다 차버려가지고 자 에반이 상당히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복수의 날개가 들어가는데 좀비한테는 효과가 없는데 아 주인공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자 첫판부터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태우 같은 경우는 우리 제자가 보내주면 될 텐데 자, 스킬을 좀 낭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30 태우에 30 닌이기 때문에 손쉽게 제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반 같은 경우는 지금 해제가 된 상태라서 한 번 더 버프를 써준 다음에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해제를 쓰지 않고 달빛 빼기만 쓰는 우리 제자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진노도 한 대 맞고 지금 각성 스킬도 한번 날려버렸기 때문에 자, 해제는 다행히도 딱 맞게 들어가서 태우는 해제가 되고 30레벨 린도 이제 곧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연속 공격까지 들어가서 패시브가 다 지워진 린은 한 번에 이렇게 넣어버리죠. 자, 균형의 방패를 한 번 더 쓰고 자, 아일린이 부활을 했지만 지금 도발이 걸려있기 때문에 청천명령만 아니면은 뇌제분노를 열심히 써봤자 자살이죠. 자, 돌숭이 덱인데 앞줄에 소교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안 나오길 바라고 있는데 아 버프를 쓰면 바로 해제를 해버리죠. 자, 순식간에 유리몸 에반으로 변신했습니다. 여기서 또 혹한의 지신까지 들어가서 일단 앞줄은 지금 다 얼었고요. 자 면역 셔틀이 조용히 셔틀이 날 것이지 또 쓸데없는 짓을 해버려가지고 자 조금 전에 얻은 세라로 빨리 대체를 해줘야지 저 쓸데없는 스파가 얼리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돌숭이를 한번 눕히고 에반 같은 경우는 지금 유리몸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극딜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자 얼음이 풀리면서 이제 하나씩 점사를 해야 되는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 자 일단은 소교가 깨어나서 순식간에 게이지가 다 찼습니다. 자 멋지게 복수의 날개가 들어가고요. 자 화면을 갈라버리면서 자 이쁜 소교가 불쌍하지만 그래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반사는 사라진 상태에서 자 혼자 남은 나타를 이렇게 잡으면서 승리. 이번에는 제이브 극방덱은 아니고 준방덱이 등장했습니다. 자, 에이스는 순식간에 1피가 되고 자, 균형의 방패를 해제할 녀석들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 튼튼한 에반이 이제 단일 공격을 잘 막아줄 것 같고요. 자, 용지의 진노가 먼저 들어가서 에이스는 사뿐하게 녹아내리고 다른 캐릭터도 지금 피가 별로 남지 않은 상태가 됐습니다. 아 달빛배기가 이게 데미지가 들어가서 자살을 유도해야 되는데 일단은 빗나감이 떴고요. 자 루디한테 달빛배기를 써주고 자 돌격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피가 더 깎여버린 우리 에반이 되겠습니다. 자 40 에반이랑 40 루디의 대결도 꽤나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미 실피가 되어버린 우리 루디이기 때문에 자 번뇌가 일단 뒷줄에 들어가고요. 자 에이스가 녹아내리고 자 분격 같은 경우도 반사가 되기 때문에 자, 피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제이브가 되겠습니다. 자, 연속 공격은 일단은 루디한테 들어가고 대부분의 캐릭터가 지금 실패 상태가 됐고요. 자, 용분까지 들어가서 제이브는 자살을 하고 자 여기서 지금 각성이 들어가야 될 타이밍에 일단 용민성화가 들어가고요. 아 여기서 각성이 들어갔으면은 크리스 남기고 싹 정리가 되는 상태인데 자 우리 에반이 지금 뭐하고 있죠? 자 똥폼만 잡고 지금 스킬을 안 쓰고 있죠? 어쨌거나 다 정리된 상태이긴 한데 자 1도 천압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에반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저게? 자 앞쪽에 지금 니아 같은데 상당히 특이한 코스튬을 입어서 자 상당히 귀여운 우리 고철이 되겠습니다. 아 하지만 순식간에 또 해제를 당해서 자 우리 에반이 또 유리몸이 돼버렸고요. 자 일단은 우리 고철을 얼려주고 난참무가 에반을 피해가야 할텐데 자 셔틀은 일찌감치 사라지고 자 관통이 또 들어와버려가지고
자, 에반이 또 실패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자, 요렇게 소교가 있으면은 지금 에반이 완전히 한순간에 호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 1도 천하역까지 들어오고요. 요렇게 손오공 덱에 소교가 껴있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호접지몽을 맞아서 우리 에반이 각선 전 에반만도 못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달빛배기로 또 누워버렸고요. 요번 판은 완전히 발릴 각인데 손오공은 빨리 제압해야지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봉승이 지금 만 넘는 데미지가 뜨면서 유신은 순식간에 쓰러졌고요. 거의 5대1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 린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뒷줄에 들어가지 않아서 손오공한테 얻어 터지다가 누울 것 같습니다. 아까 용민성화로 손오공을 부활시킨 다음에 관통으로 손오공 분신까지 한 번에 다 처리를 해야지 승리하는 각이 나올 텐데 이걸로 잡아봤자 부활을 해버리죠. 대봉순도 한 대 맞고 지금 어느샌가 무효가 다 풀렸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돌숭이 덱이 등장했습니다. 자, 루디가 있기 때문에 준방덱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균형의 방패는 지금 풀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우리 에반이 활약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면역끼리 평타를 주고받고요. 우리 셔틀이 또 여기서 스킬을 낭비해버려가지고 자, 이렇게 돌격 같은 경우는 지금 에반 버프가 3턴이기 때문에 한 턴이 남아서 이렇게 에반 같은 경우는 도발을 쓰면은 단일 CC 공격이 바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파랑 같이 쓰거나 아니면은 신캐 세라랑 같이 쓰는 게 좋은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 조작이 들어와서 순식간에 지금 면역이 거의 다 사라졌고요. 여인함 참무가 지금 에반한테 들어오면 완전히 유리몸 상태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뒷줄에 들어와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돌숭이가 지금 또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피를 좀 채웠고요. 지금 에반의 단일 공격 같은 경우는 피를 굉장히 많이 채워주기 때문에 거의 풀피 상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복수의 날개가 때마침 들어가면서 루디랑 손오공한테만 댕지가 들어갔고요. 자, 지금 이게 뭐죠? 지금 화면이 멈춰서 자, 이번에는 메이랑 루디가 같이 있는 제이블 극방덱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루디가 기절이 들어가서 균형의 방패를 써주고요. 자, 이렇게 에반이 해제를 당하지 않으면은 제 임무를 톡톡히 해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자, 이번 판은 순식간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루디를 얼려버리고 자, 어둠의 일격은 추뎀 빼고는 그대로 반사가 되고요. 자, 메이까지 기절이 걸리고 자, 아일린까지 유리몸으로 들어왔습니다. 분격 같은 경우는 반사가 되기 때문에 일단 반사를 좀 시켜주고 하지만 또 크리스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우리 에반의 각성 스킬이 제대로 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지금 면역 상태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막고 우리 멋진 주인공 에반의 복수의 날개가 들어가고요. 자, 2000의 고정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크리스가 있지만 요렇게 멋진 데미지를 주면서 피도 순식간에 찼습니다. 자, 제이브는 자살했고요. 관통도 넣어주고 자, 아일린이 부활했지만 다시는 없고 루디 같은 경우는 깨어나면은 바로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 자 1도 천하역으로 이렇게 마지막 판도 승리했습니다. 너와 나의 차이를 보여줘.